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턱 곁에 달라 이는 상 멜체를 꿰을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24장 5절에서 9절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열두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주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떡상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 바로 번제단을 통과해서 그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한 후에 저 집 안에 저것을 성막이라고 그러고 회막이라고 하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 바로 떡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상은 문에 들어가면 그 성막 안에는 그 지성소 안쪽에 있는 성막 안에는 세 개의 가구들이 있는데 그 가구들이 무슨 가구냐 하면 첫째로는 저기 불이 일곱 개 불이 켜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촛대 앞에는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그리고 떡상 위에 쪽으로 올라가면 무엇이 있냐면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향을 피우는 데고요. 떡상에는 떡을 올려놓는 데고 그리고 촛대는 초를 밝히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상을 보게 되면 떡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읽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그림으로 보시면 더 확실한데 떡상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네. 저게 떡상의 모습입니다. 저기 떡이 얹어져 있고요. 밑에 떡상이 돼 있는데 저 떡상의 가로의 길이는 96cm고요. 또 세로의 크기는 48cm이고 높이는 72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떡이 몇 덩이가 되어 있느냐면 여섯 덩이의 떡으로 두 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개죠?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고 그 위에 컵이 있어서 그 컵에 향료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향료를 넣게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떡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떡상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떡상이 나무로 먼저 틀을 만들어서 어떤 나무를 썼겠습니까? 조각목을 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조각목을 만들고 그 위에 정금으로 씌운 것입니다.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떡들은 바로 또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0,
1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바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밑에 50절과 51절에 보면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영생하는 떡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51절에 얘기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떡이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떡과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냐 하면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들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죠? 왜 제가 떡집에서 태어났냐고 했냐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이 떡집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떡집이 돼요. 그러니까 떡집에서 태어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하필이면 많은 도시 중에 왜 떡집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이 자신이 떡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 또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떡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그 두 번째 그림으로 돌아가서 보면 저 떡상이 위치한 거를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느낄 수 있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면 예배의 시작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딱 들어가면 가구가 세 개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저게 예배거든요. 예배에 필요한 요소가 저기 다 들어있어요.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뭔가 아세요? 첫째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게 떡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죠. 여러분들 꼭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배 때. 기도를 나타내는 게 향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향단에 대해서 설명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는 향이 돼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예요. 또 저것이 기도면 또 예배 때 빠져서 안 되는 것이 또 뭐죠? 찬양이죠. 우리의 기도는 찬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향단이 찬양과 기도를 포함하고요. 저것이 떡상이 말씀을 포함한다면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 예배에 있어서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빠지면 그냥 이거는 모임밖에 안 됩니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불꽃입니다. 성령님. 9시 예배 때는 한 분도 못 맞추셨는데 오늘 이 11시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저희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바로 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깜깜한 저 촛불이 없다면 방은 어떨까요? 깜깜해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근데 촛불이 사람이 들어와서 딱 볼 때 뭘 비춰주죠? 빛이 돼서 말씀을 비춰주고요. 떡상을 비춰주고 향단을 비춰줘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배 안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주시거나 설명해주시거나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은 설교 시간 때 들려지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성령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은 이제 향단인데 바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우리가 찬양케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준비 찬양이라는 건 솔직히 믿질 않습니다. 왜냐면 찬양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성막, 회막 안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시작과 함께 예배 안에 들어오면 찬양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준비 찬양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찬양을 하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 연습도 말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그 가사를 우리가 입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벌써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습이라고까지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떡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며칠마다 그 떡을 먹는 줄 아세요? 며칠마다 그 떡을 먹느냐 하면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먹어요. 그 떡을 갖다 놓고 7일이 지난 후에 그 떡을 다시 나누어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떡을 갖다 놓고 그 떡은 바깥으로 가져와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떡을 먹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 있으면 저희 교회에서도 순모임이 시작됩니다. 순모임 때 뭘 하느냐? 주일날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순원들끼리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조만간에 몇 주 안에 순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순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하시면 다 같이 순모임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예배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떡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어떠한 예배자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된 예배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금촛대가 정말 그 온통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떡상을 비춰줘요. 그 떡상이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있었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 놓으신 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떡상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거며 우리는 그 떡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백성들은 그걸 더 느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떡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떡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느낍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떡상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떡상을 사랑하는 떡상에 매료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그 사랑에 매료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떡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매료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바로 여기에 나온 마리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된 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거 할 일이 있을지라도 그거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를 하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신방을 갔던 어떤 그 집은 신방팀이 오니까 음식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쁘세요. 그러시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음식할 동안에 찬송 부르시고 설교 다 하세요. 그리고 다 끝나고 우리 밥 먹죠 그러시면서 부엌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 밥 먹으러 왔나? 예배드리러 왔나? 그 헷갈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사모해야 돼요. 무엇보다 가장 우선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삶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할 때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요, 제가 하도 살이 안 찌니까, 키도 안 크니까,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전까지 제가 키도 별로 안 컸는데 팔짝 말랐어요. 그래서 별명이 젓가락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걱정이 되셔서 한의사를 집으로 불러오셔서 저의 진맥을 짚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맥하시는 분이 비장이 안 좋대요. 전 비장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위에 뭐 밑에 있는 거긴 것 같은데 비장이 안 좋대. 그러면서 식욕이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식욕이 좋았으면 그렇게 빼짝 말랐겠어요. 근데 하여튼 맞으셨어요. 식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입맛과 건강은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안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짜장면을 드시면요 꼭 물이랑 드신대요. 전 들은 얘기예요. 제가 짜장면집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짜장면을 드실 때 꼭 물이랑 드신대요. 왜냐하면 이 짜장면이 좀 드라이하게 느껴지신대요. 안 먹힌대요. 드라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랑 드시는데, 애들은 짜장면을 먹을 때 절대로 물을 안 마신대요. 왜 그럴까요? 애들은 짜장면만 보면 입에 침이 질질 흘러가고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애들의 짜장면 그 통에는 짜장면 국물이 반, 물이 반이라는 거죠. 너무 그것을 좋아하니까 막 침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러 나올 때, 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맛있는 꿀보다 단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하러 간다. 이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진 예배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떡상 위에 떡을 12개를 놓으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12개가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바로 이 떡이 또한 누구냐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가리킵니까? 떡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떡이 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떡은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다라고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레위기 말씀을 읽은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 떡이 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그 떡처럼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야만이 다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 떡은 어떠한 가루로 만들어졌죠?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너희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열두를 구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떡 열두를 구우라고.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운 가루로 만들 때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맷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맷돌이 한국의 맷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한국 맷돌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큰 돌멩이 두 개 이렇게 있어.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맷돌을 써요. 그래서 그 미라를 그 안에 넣고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맷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위에 있는 돌은 구약을 얘기하시는 거고 밑에 있는 돌은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가루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찢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되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며 우리의 고집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고운 가루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말씀으로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운 가루를 어떻게 떡으로 뭘로 반죽하냐면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하십니다.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죽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반죽한다고 해서 그 반죽만으로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받고는 아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서 맞아 말씀이 들어와서 깨어지고 찢어져 그러니까 참 이러면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예배자로 빚어주셨으니까 이것만으로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떡은 구워져서 돼요. 떡은 구워진 다음에야 하나님께 바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떡을 굴 때 양면으로 구우라고 강조하세요. 양면으로. 떡이 굽기 위해서는 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했을 때 성령님께서 반죽을 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불을 통과합니다.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해요.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또한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통과하는 그런 그냥 고난의 불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불과 말씀의 불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성숙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 익는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떡만이 하나님의 예배에 바쳐질 수 있는 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땐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세상에 나가지 않고 집에 가셔서 그냥 먹고 자고 일주일 동안 지내시다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붙들린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엑소사이즈하고 그리고 불에 구워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지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지지 않았다는 건요. 전병이라는 떡이거든요. 떡을 굴 때 이렇게 굽다가는 여러분도 호빵 굽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굽다가 이 정도 밑에가 익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한쪽 면만 구워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두 가지의 불이 있다고 했죠. 성도는 성령의 불과 말씀의 불로 구워져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말씀의 불만 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비추어져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 말씀, 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말씀으로 가루가 되고 성령으로 반죽되고 성령과 말씀의 불로 연단을 통과한 바로 말씀에 붙들린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자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나는 가루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이거 해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의 연단의 불을 통과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자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에 붙들린 자야만이 하나님께 받쳐줄 수 있는 떡이 되며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세 가지로 사람들이 평가한다라고 얘기해요. 첫째로는 매트리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 돈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 평가한대요. 아니면 내가 미모가 얼마나 예쁜가, 아니면 잘생겼는 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평가한대요. 요즘 그렇잖아요. CF 모델들이 그 사람 몸값이 뭐 몇 억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자기의 미모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 매터리얼리스틱한 걸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돈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미모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가치는 제로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소셜 평가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사회적 평가예요. 내가 누구의 아들인데 이런 것으로 평가를 받는 거고요. 또 내가 누구의 친구고 내가 어느 회사의 사장인데 아니면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데 이런 소셜 평가로 자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 많으면 아,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 백이 죽어버리면 나는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스럽습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 번째 판단 기준은 바로 이것인데 뭐냐면 스피리추얼 판단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평가하는 것이 스피리추얼 판단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얘기,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아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모습이구나라고 사는 그 모습이 바로 말씀에 붙잡혀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에 붙잡힌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잔 칼빈이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자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당신이 가르치는 그 예정론, 예정론이라는 거. 우리 예정론만 나오면 우리 성역 공부 때 긴 대화를 하잖아요. 당신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진짜로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잔 칼빈이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Bible says so. 성경에서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생각하는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나는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난 그거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붙드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드린 자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 주부터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런 후에 예배를 드리세요. 오셔서 그럼 하나님 고백하세요.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제가 이제껏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왔습니다. 이제 말씀에 붙잡힌 자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맺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면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성도를 됐으면 좋겠어요. 와, 그 맛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이 맛있는 말씀 내가 어떻게든지 써먹어야지. 그 세상에 나가서 써먹고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이제 앞뒤로 잘 구워진 떡이 왔습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우리는 그냥 도장 찍으러 나온 그러한 성도들 많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겠으니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또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불을 통과한 후에 앞뒤가 잘 구워진 떡으로서 주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깨어지고 부서지며 그러나 주님 앞에 잘 구워진 떡이 되어 예배드릴 수 있는 바른 예배자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늘 고백하는 우리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